때문에 일부러 막 스트레스. 아, 예, 예. 초기 유진 돈은 아니라. 만삭이네. 이제 회계 금방 끝난. 금방이 끝난. 예. 식단 직후. 예. 이렇게 드릴게요. 양돈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MSY라는 게 있습니다. M은 시장이고 Y는 1년이란 뜻입니다. 1년에 모든 한 마리당 몇 마리의 돼지가 시장에 출하됩니다. 이거 가지고 양돈 산업의 선진화 여부를 측정을 해요.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4내 15대였습니다. 그때 덴마크가 24대였어요.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열심히 해도 거의 한 번 더 탄지. 근데 이 농장이 올해 28두를 달성했어요.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. 이 분뇨 처리장 일부러 처리를 다 해서 냄새 안 난다고 해서 내보내도 어딘가 냄새가 있습니다.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그대로 냄새가 납니다. 거의 더위를 못 느끼고 예, 예, 예. 어. 지금 뭐 폭염이 뭐 글쎄 그 한증막 증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적으로는 겨울 난방에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난방 해놓은 걸 또 여름에는 이런 효과도 제가 제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단열 효과가 햇빛 차단은 그럼 어떻게 보충?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차광망이라는 게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은 온도도 떨어지면서 작물도 그만큼 수확 올릴 수 있는 거든요. 예, 여기 보시면은 온도계 현재 30. 지금부터 제가 떨어졌죠. 10도 이상 지금 현재 뚜기 막히는. 그래서 보통 하우스 이런 하우스인데 이렇게 차광망 시설 해놓게 되면 이게 맞춰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설치하게 됐어요. 귀농하신 분들이 장 사장님처럼 영농 기술을 먼저 배우는 그런 수순으로 가셨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집부터 지어 그럼 돈을 거기다 다 썩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.